KBO 리그는 오직 티빙에서. 오늘 한동화 연구원 두산 베어스의 시즌 11차전 맞대결입니다. 1번 지명 타자 류지혁, 2번의 이재현, 3번 구자욱, 4번 강민호, 5번의 이성. 시즌 16경기에서 7승 4패를 기록하고 있는 원태인입니다. 1번의 정수빈, 2번 허경민, 3번 라모스, 4번 양의지, 5번의 지명 타자 김재환. 결국 SSG와의 이별 후에 바로 두산으로 유니폼을 갈아입게 됐습니다. 본인이 이제 나가는 타이밍, 그 이제 소개되면서 쫙 나가는 타이밍이 헷갈릴 수도 있죠. 예. 옆에서 가르쳐줘서 지금 나가면 된다고. 시즌 5경기 등판 2승 2패, 23이닝 동안 5.09의 평균자책, SSG 랜더스 소속으로 남긴 기록이고요. 이제는 두산 유니폼을 입고 첫 등판을 하는 시나타와 케이쇼입니다. 변화구 타격 빗맞았습니다. 2루수 대시 잡아서 역동작 1루, 1루에서 아웃입니다. 야, 지금 만약에 이렇게 대시를 하지 않았으면 충분히 내야 안타가 될 수 있는 상황. 변화구 스윙 삼진 투아웃 3&1. 변화구 골라냅니다. 구자욱. 자, 높이 튀면서 내야를 넘겼습니다. 놓치기 안타. 앞선 주자 구자욱은 3루까지. 어제 시즌 14호 홈런을 터뜨렸던 이성규 걷어올렸습니다. 중견수 방면, 중견수 정수빈 잡아내면서 3아웃. 잔루 1, 3루. 자, 지금도 이제 마지막 결국 변화구로 잡아냈어요. 마운드에 로진 백이, 예, 시라카와 선수가 두고 왔군요. 아, 좀 적응하는데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원래 자기가 자기 걸 이제 챙기게 되어 있죠. 예. 들어갈 때도 이제 투수는 불펜 쪽으로 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다른 야수들처럼 이제 더그아웃 쪽으로 들어가려다가. 아니, 마운드에서만 잘 던지면 되죠. 그게 중요합니까? 귀엽습니다. 정수빈 초구 1, 2간 안타. 리드오프 출루 성공 두산 배웠습니다. 잡아당겼습니다. 왼쪽 넓은 공간에 떨어지는 안타. 정수빈 속도를 높입니다. 2루 지나서 3루, 3루 지났습니다. 홈까지 정수빈이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허경민의 1타점 2루타.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수빈 선수와 허경민 선수가 잘 풀려야지 두산의 어떤 공격의 응집력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첫 타석에서 타점을 만들어내는 안타를 날렸고, 안타율이 낮은 이 체인지업 구정을 또 어떻게 잡을지 궁금해지네요. 걷어올렸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높게 떠가는 타구, 담장 쪽으로 멀찌감치 넘어갑니다. 김재화 스리런 홈런. 이래부터 완벽한 기선제압을 하는 두산 배웠습니다. 제가 뭐 그립을 봐야지 알겠지만 분명 체인지업으로 봤거든요. 그 체인지업이 밀려 들어가면서, 낮게 왔었어야 되는데 밀려 들어가면서 장타로 연결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홈런으로 통산 900타점을 달성하는 김재환. 체인지업이네요. 예. 체인지업이 상당히 높은 쪽에서 걸리면 여기서 끊어줄 필요가 분명 있죠. 오, 자, 머리에 맞았습니다. 여긴 것 같은데. 정말 다행인 게 이 포심이 머리 쪽으로 날아왔는데 비껴 맞았어요. 자동 퇴장입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급하게 다음 투수를 준비시켜야 하는 상황인데요. 원태인 선수도 미안하다고 인사를 했고요. 그럼요. 예, 내가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 몸 쪽으로 살짝 빠졌군요. 볼넷입니다. 공을 많이 보면서 볼넷 출루. 자, 땅볼 타구를 이루수가 건져냅니다. 이루 포스 아웃, 1루 아웃입니다. 안주형의 병살타, 강승호의 좋은 수비. 또 한 번 시라카와의 어깨를 가볍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대비를 해서 3루수가 들어와 있는 모습이네요. 바깥쪽 빠집니다. 에비스존 끝에 살짝 빠지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선두타자 전담인의 볼넷 출루. 원바운드 볼이, 자, 옆으로 튀면서 다시 풀카운트. 낮게 볼입니다. 볼넷. 옆타석 2루타로 타점을 올렸던 허경민 밀어쳤습니다. 1, 2간 빠져나갑니다. 우측에 안타. 2루 주자 전담인 3루 지나서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허경민 1타점 적시타.
두 타석 연속 타점을 올리는 허경민. 높은 쪽으로 빠집니다. 선두 타자 김지찬 볼 내십니다. 이 KBO 리그에 와서 도루 허용률은 좀 높거든요.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견제에서 표시가 좀 많이 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바깥쪽 변화구의 승삼진 잡아당겼습니다. 1루수 잡고 2루부터 2루에서 포스아웃 투아웃이 됐고 주자는 1-3루 원바운드 볼이고 자 스타트를 걸었던 구자욱 2루까지 잡아당겼습니다. 유격수 옆을 뚫어냅니다. 좌측에 안타 3루 주자 그리고 2루 주자 홈으로 두 명의 주자 모두 불러드립니다. 강민호 자 하지만 본인은 1루와 2루 사이에서 걸렸습니다. 양의지가 그대로 쫓아가고 있습니다. 네 자연스러운 태그로 이닝이 끝났습니다.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겠네요. 변화구를 당겼습니다. 1루수 잡지 못했습니다. 자 숏바운드로 백핸드 다가가 왔던 양석환 하지만 포구 실패 끌어당깁니다. 3루간의 안타 박병호 4회 초에 또 한 번 기회를 잡는 삼성라이온즈 박병호 선수한테는 뭔가 몸쪽에 더 붙는 볼을 던져야 되는데 이제 풀카운트 확실한 이 시라카와 선수 오늘 던지는 모습을 보니까 강점이 있네요. 변화구 이 완성도가 괜찮습니다. 예. 변화구 타격 유격수 잡지 못했습니다. 떨어뜨렸습니다. 그 사이에 홈으로 김정국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세입 한 점 더 추격하는 삼성 와 어떻게 이 슬라이딩을 저렇게 피해서 돌아 들어오는 왼손으로 이렇게 벗어납니다. 스트레이트 볼넷 다시 풀카운트 벗어납니다. 밀어내기 볼넷 한 점 차가 됐습니다. 5-4 5-0에서 5-4까지 추격하는 삼성 라이온즈 결국은 투수 교체입니다. 시라카와 여기까지였습니다. 3승 2세이브 1홀드 3.556의 평균자책점 그러한 투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툭 밀어쳤습니다. 3루수 잡아서 가까운 베이스를 바로 밟았습니다. 3아웃 잘루발루 하지만 삼성이 이제 턱밑까지 추격했습니다. 지금 뭐 본인의 역할은 다 하고 내려갔어요. 자 교체를 들어가서 시라카와 선수가 박정배 코치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실책한 야수들하고도 예 아마 야수들이 먼저 가서 좀 미안하다고 했겠죠. 최채영 선수가 2와 3분의 1이닝을 던졌고 이제 황동재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가장 좀 믿고 있는 그런 투수입니다. 예 가볍게 밀어칩니다. 좌중간에 떨어뜨리는 전담이의 안타 주자 스타트 자 전담인 2루 도전 2루에서 아웃입니다. 민은 왼팔을 베이스를 향해 뻗었습니다. 결과는 세이브. 생각 때문에 그런데 예. 바깥쪽 본인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네. 장타율도 좋았고요. 변화구의 승삼진 투아웃 무브먼트를 가지고 있는 볼에서 똑같이 나오는 이 스플리터 네. 아 좋네요. 땅볼이 됐습니다. 빠른 공이었어요. 유격수 땅볼 1루에서 포스아웃 두 명의 주자는 잔루가 됐습니다. 실점 없이 이닝을 넘기는 황동지. 네, 그만큼 한국 시리즈에 못 간 게 한이 되는 선수입니다. 그라운드 볼 유격수 옆을 뚫어냅니다. 강민호의 안타. 맞아요. 잡아당겼습니다. 날카롭게 뻗는 타구 파울폴 근처 넘어갔지만 파울. 변하고 빠집니다. 볼넷입니다. 풀카운트 넘쪽 스윙 삼진 지금도 빠른 패스트볼이 온 뒤에 붙어서 바로 패스트볼이 계속해서 오거든요. 예. 변화구의 스윙 삼진 아웃 연속 KK 이영하 투투 오 몸쪽 자 뒤로 빠졌습니다. 다음 타자는 컨택률이 높은 김지찬 선수이기 때문에 자, 좀 위험 부담이 있죠, 두산으로서는. 낮게 떨어뜨립니다. 스윙 삼진. KK
KK로 위기를 정리하는 이영하. 현재 도루 40개로 도루 부문 1위의 조수행. 자, 투수 쪽 맞고 굴절됐습니다. 3루수 잡아서 던질 수가 없습니다. 조수행 내안타. 이쪽에 공을 맞은 것 같은데요. 예. 타구가 굴절이 되면서 느려졌는데요. 최지광 선수가 마운드 근처에서 움직여 보고 있습니다. 투수 앞에서 원바운드가 된 이후에 엉덩이 쪽에 맞은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위험한 부위는 아니었습니다. 예. 도로 단독 1위, 성공률도 89%를 기록하고 있는 조수행. 지금 견제가 계속 쏟아지는데요. 뭐 어쩔 수 없어요. 갑니다. 자, 시동을 걸었습니다. 조수행 1루에 세이브. 41호 도루. 변화구 바깥 쪽 들어갑니다. 삼진. 자, 전담인 선수도 끈질긴 모습을 보여줬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공이 들어갔습니다. 올 시즌 10경기 나왔고 9와 3분의 1이닝을 던졌습니다. 자, 지금 살짝씩 빠지는데 결국 볼넷입니다. 홈런 경기에서 3홀드를 기록했고 27과 3분의 2이닝 5.20의 평균자책. 자, 주자 2명 움직였어요. 3루로 더블 스틱. 조수행과 정수빈이 보여주는 발야구의 진수. 결과 이제 발표합니다. 세이브. 3루 스틱. 밀어쳤습니다. 빠져나갑니다. 센터 쪽에 안타. 허경빈 득점권. 주자 두 명 모두 홈으로 들어옵니다. 2타점 적시타. 허경빈 쐐기를 막는 두산베어스. 지금도 이 불리한 카운트에서 정말 흔들리지 않고 상황에 맞는 배팅을 하고 있는 허경빈 선수입니다. 두산의 마운드 김태경 등판했습니다. 39경기에서 2승 1패 8세이브 4홀드 평균자책점 2.47을 기록을 했고요. 바깥쪽 들어 스윙 원앤투. 또 얼마 전에 또 무결점 이닝을 또 만들어냈잖아요. 예. 세 타자 연속 3구 삼진. 예, 공 9개로 삼진 3개. 낮게 꽂힙니다. 삼진. 약간 묵직한 볼이 들어오고요. 예, 예. 이 김태균 선수는 정말 꽂히는 듯한 그런 느낌의 강력한 패스트볼이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도 뭔가 다트를 던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 표현은 맞네요. 확 꽂아 던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구자욱. 왼쪽에 높이 떠올랐습니다. 좌익수 쫓아갑니다. 좌익수 조수행 따라잡았습니다. 자, 초구를 타격해봤는데 초구를 예 휘둘러봤는데 강민호 선수도 예 입이 좀 벌어졌죠. 밀어냈습니다. 땅볼. 오, 2루수 앞에서 바운드가 튀어오르면서 외야로 빠져나갔습니다. 안타로 기록됩니다. 강민호의 안타. 스윙. 4안타 경기고요. 힘 맞았습니다. 파울. 그 볼이 연상이 됩니다. 느린 땅볼. 3루수 허경민이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책임졌습니다. 경기 종료. 최종 스코어 8-4 두산 베어스의 승리. 두산이 오늘 승리로 길었던 삼성전 6연패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도 ERA가 1위 팀, 불펜팀답게 정말 중간 투수들이 잘 막아준 두산 베어스였습니다.